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영애 씨와 같이 이렇게 주걱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침 오늘 승장이 어디예요? 하고 유튜브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요. 오늘은 턱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합죽이형 얼굴일 때의 관상성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6개월 전에 어디를 성형해야 예뻐질까요? 하는 동영상에서 성형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합죽이형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합죽이라는 게 이제 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턱이 나와 있는 얼굴형이죠. 이런 그 얼굴형에서는 이 턱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턱선이 이분의 장점이기 때문에 승장 지방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완전 주걱턱형의 튀어나온 턱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입 주위를 싹 가려놓고 보니 너무도 예쁜 얼굴이 되는 것을 보면 이 턱이 주걱턱이 아니라 입이 합죽하게 들어가서 턱이 튀어나온 것이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이 하늘색의 입 주위와 빨간 점선원의 턱끝은 서로 시소의 관계를 이루어서 입술의 기운이 모자르다고 해서 입술의 기운을 입술 필러라든가 뭐 입술 지방이식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입술을 이렇게 도톰하게 불리다 보면 이렇게 입술이 닭똥집과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노란 점선원의 입술은 튀어나오고 그 주위에 파란 점선원은 꺼져 있게 되는 얼굴형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티가 나는 부위가 바로 입술 밑에 함몰된 부분인 입술 밑 주름 혹은 입술 턱 주름이라고 하는 승장입니다. 또한 오른쪽 빨간 화살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성형을 많이 하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승장지각 관진말년 승장신문 공투낭이라고 하여서 입술 및 오목한 곳과 아래 턱은 그 승장이 입술 및 오목한 곳이고 아래 턱이 지각입니다. 승장과 지각은 주로 말년을 관장하는 것으로 이 승장에 깊은 주름이 생기면 수액이 있을 징조이다. 즉, 이 아래쪽은 그 수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에 뭐 함몰이 있거나 주름이 있을 때는 그 물로 인한 재난 그런 것이 있을 징조이다라고 좋지 않게 봤습니다. 여기 이 여성의 옆모습을 보면 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턱이 나온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얼굴 비율을 분석해 보니 노란 원에 코에 기운이 강하고 이 나와 있는 줄 알았던 턱의 기운은 이 코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나온 듯한 모양으로 보이는 원인은 바로 하늘색 화살표 부분에 이 승장 함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으로 오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도 승장 주름이 아주 잘 보이는데요. 이 하늘색 점선원의 지각, 즉, 이 턱끝이 돌출되면 입술 턱 사이에 있는 이 주름 부위가 더 함몰이 되게 되므로 뭐턱 필러를 맞던가 아니면 V라인 턱끝 수술을 해서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면 이 빨간 화살표에 승장이 더 함몰이 되겠습니다. 치아 교정, 또는 발치 교정 아니면 돌출립 ASO 수술 등으로 이렇게
그 합죽이 모양의 입 구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 사진에 그 얼굴을 보면 분명 턱이 코에 비해 작은 형태입니다만 이상하게 턱 튀어나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는 승장 한 머리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겠고요. 반면 이 오른쪽 여성의 경우 이 승장 한 몰도 없이 이 아래 턱이 평만하여 턱이 전혀 튀어나와 보이지 않는 얼굴형이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요즘 성형수술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작게 하면서 이 승장을 이렇게 엄벅하게 이렇게 하고 턱 라인 엣지를 살린다고 이런 수술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상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지각 방언 필주 전제 퇴적이라고 해서 턱이 이렇게 함몰된 곳이 없이 이렇게 방원 이렇게 원처럼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좋은 관상을 볼수 있듯이 이 승장이 함몰이 돼 있거나 지각이 이렇게 뾰족하면 좋지 않은 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걱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장 함몰이 있어서 좀 이렇게 주걱턱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뭐 발치 교정, 치아 교정 아니면 뭐 ASO 그런 수술들로 인해서 이렇게 합죽이형 얼굴이 되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승장 지방이식을 해서 캄프라제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안면부에서는 꺼짐이 이 귀족 꺼짐이 있는 반면 이 하안면부에서는 이 승장 꺼짐이 이 귀족 꺼짐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승장 지방이식을 했을 때는 또한 더불어서 하관 축소 효과도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족 수술과 더불어 이 승장의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